등 통증의 원인을 근육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근육은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앱 닥터 신경호입니다. 오늘은 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의 진단 과정은 마치 범인을 잡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범죄 현장에서 흩어져 있는 이제 단서들과 같고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검사의 결과들은 감춰져 있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들, 증거들을 그 결과를 해석하여서 찾아가고 종합하여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통증 중에서도 등 쪽의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체 통증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부위는 목 아랫부분부터 양쪽 어깨 이 부분과 뒤쪽에 날개뼈가 있는 부분, 그 사이에 통증을 주로 많이 호소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에게 오시기 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거나 비의료적인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아, 그거는 근육 때문이야. 근육이 뭉쳐서 그런 것이야. 라고 미리 진단을 하시고 오시죠. 즉, 근육에게 원인을 많이 뒤집어 씌우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치료를 할때 근육의 뭉침을 푸는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죠. 진통제, 소염제를 먹고 근위환제를 먹고 또는 뭐 파스나 이런 물파스 이런 것들을 바르기도 하고 마사지 또는 물리치료적인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 일찍 근육으로만 결정을 해서 단정을 짓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혹시나 있을 다른 원인 또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원인이었던 것을 놓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를 계속해도 잘 낫지 않고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늦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등 통증은 처음부터 근육이 원인이라고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추와 이런 목뼈의 디스크나 협착증이 등 통증을 먼저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목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팔에 저림이나 통증이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을 현장에서 접해보면 중심성 통증, 즉 척추 가까이 있는 부분에 통증이 많은 경우가 있고 특히나 등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 등 쪽에는 뭉칠 수 있는 근육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승모근, 능형근, 또 견갑거근, 또 광배근 이런 것들이 운동이나 사무직군 등에서 자주 뭉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이거나 또는 이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실제로 근육은 하수인이거나 또는 공범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진짜 범인 첫 번째는 바로 불량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경추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 두 번째 범인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 범인은 드물지만 늑골 골절이 등 쪽에 생겼을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드물지만 내과적 질환들이 등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암이 등쪽 부분과 관련된 상태로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등 쪽의 통증이 그런 내과적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진찰과 검사들을 꼼꼼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진찰과 환자의 호소하는 병력들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엑스레이들을 찍어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비틀어졌다든지 미세하게 간격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등 부위에 통증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더 정밀 진찰을 위해서 CT나 MRI를 조기에, 진료 과정 조기에 찍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러한 검사들로 진범이 근육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고 발견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범인 검거 작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범인 검거 작전, 즉 치료는 첫 번째 자세 불량인 경우는 말 그대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운동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정 이후에도 환자가 스스로 자세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자세가 바른 자세가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또 환자 스스로도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추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이 문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증의 원인이 척추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심하다면
경추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약물이나 물리치료도 병행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의 초기 통증을 줄이는 치료 후에도 반드시 재활치료는 필요합니다.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경이 그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눌리거나 자극이 덜 되도록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범위는 늑골 골절이 있는 경우는 일단은 특별한 치료 방법보다는 압박 밴드 같은 것을 흉부 압박 밴드 같은 것을 하고 3-4주간 안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골절 부위가 명확하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적절하게 가해줌으로 해서 골절 유합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 통증으로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정확한 진단으로 진범을 찾고요. 그리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치료로 범인을 잡는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엡 닥터 신경호였습니다.